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건 괜찮은데 오랫동안 달리거나 장거리 자전거를 타게 되면 무릎 옆쪽이 불편해지게 마련인데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인대를 알아야 됩니다. 장경인대라고 하는 인대인데요. 우리가 다리를 옆에서 보았을 때 골반 옆쪽에서부터 좌골 쪽에도 붙고요. 길게 하얗게 띠처럼 무릎 옆을 통과해서 정강이 뼈까지 붙습니다. 굉장히 긴 인대예요. 이 인대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골반 앞쪽 옆쪽에 붙어 있는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는 그 유명한 대둔근이라는 근육과 이 인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을 통과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같이 구부러지잖아요. 이 과정에서 인대가 팽팽하게 옆부분을 잡아주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많이 타거나 점프를 하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움직이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옆쪽에 있는 무릎뼈와 같이 마찰이 되거나 아니면 인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물주머니나 아니면 지방층과 자꾸 부딪히고 압박을 하게 되면서 무릎 옆쪽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점프, 달리기, 사이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운동 전후에 장경인대를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폼롤러를 이용해서 긴장되어 있는 장경인대를 풀어볼 텐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시는데요. 내가 현재 지금 아프거나 무릎 옆쪽이 부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염증이 충분히 가라앉고 통증이 충분히 줄어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운동이 들어가야지, 지금 급성으로 이 옆부분이 막 불난 것처럼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겼는데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그러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 옆쪽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분과 상의를 하시고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단계를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폼롤러를 이용하셔서 옆허벅지를 풀어주실 텐데요. 옆으로 이렇게 폼롤러를 만드신 다음에 팔꿈치로 바닥에 기대고 풀어주는 쪽 다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펴시는데요. 직접적으로 무릎 옆쪽을 먼저 자극하기보다는 먼저 대퇴근막 장근을 자극하시는 게 좋아요. 골반 앞쪽에 뼈가 있고요. 아래쪽, 옆쪽, 그러니까 대략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몸을 살짝만 앞으로 기울여 주시면 그 부분이 눌리면서 아프실 거예요. 자, 손으로 중심을 잡으시고 가볍게 발을 들어서 앞뒤로 몸을 아주 살짝만, 많은 범위도 아닙니다. 손바닥 한 뼘 정도? 이렇게 골반 앞쪽 옆쪽을 몸을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가 앞통점이 느껴지는 부위를 찾으셨다면 그 상태에서 잠깐 멈춰주시고요. 몸을 살짝 뒤쪽 앞쪽으로 앞통점을 자극하여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옆쪽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실 텐데요. 폼롤러를 아래로 중간 정도로 살짝 내리신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되 이번에는 장경인대가 길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아래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실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저와 똑같이 속도로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심장 방향으로 천천히 굴려주면서 아픈 부위를 찾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 부위에서 정말 아주 천천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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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대로 떡을 민다고 생각하시고, 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 부위를 통과할 때 속도를 늦춰서 비벼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분 정도 한쪽씩 충분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작은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 한쪽 발을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양쪽 손으로 오금쪽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방향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되 반대쪽 어깨를 향해서 대각선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그냥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반대쪽 손을 더 이용해서 이 무릎을 왼쪽 어깨에 가깝게 대각선으로 지그시 끌어당겨주면 옆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손이 하나가 남는데 이 손으로 엉덩이 옆쪽을 잡으시고 이 손으로는 더 끌어당겨주면서 이 두 지점을 늘려준다 생각하고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20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무릎을 들어 올린 다음에 양쪽 손으로 오금을 잡으시고 반대쪽 어깨를 향해서 끌어당긴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은 엉덩이 옆쪽 뒤쪽을 살짝 잡아주면서 그 장경인대 부분을 길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그시 끌어당긴 상태에서 20초. 인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늘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한 10초 정도 넘어갔을 때 약간 좀 느슨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스르르 몸을 놓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 느낌을 느끼시는 게 좋아요. 17, 18, 19, 20. 이런 식으로 좌우 두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벽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인데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길게 장경인대를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벽 옆에 서주시는데요. 보폭을 옆으로 넓게 벌려서 서주세요. 일단 사람의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벽에 팔꿈치 이렇게 기대 주신 다음에 한 손은 허리에다가 놓습니다. 이쪽 발을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벽 쪽에 가까운 쪽 발. 스트레칭하지 않는 발은 앞쪽으로 중간 정도에 디뎌주시고요. 스트레칭하는 발은 뒤쪽, 옆쪽으로 조금 더 뻗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골반을 벽 쪽으로 가깝게 찌그러뜨려 주시면 엉덩이 옆쪽이랑 옆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상태에서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반대쪽도 동일하게 벽에 팔꿈치를 기대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발을 안쪽으로 앞구비 자세를 취한 다음에 스트레칭하는 쪽 발은 발목 쪽으로 살짝 꺾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 허리에다 올리시고 골반을 벽 쪽으로 지그시 밀어주시면 옆허벅지가 당겨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런 식으로 2회씩 실시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벽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서서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장경인대를 스트레칭을 하고자 하신다면 왼발을 앞으로 하시고 스트레칭하는 쪽 발을 뒤쪽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중심을 잡으신 다음에 한 손은 허리에 올리시고 반대쪽 손은 옆으로 들어 올렸다가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옆구리 스트레칭을 하듯이 몸을 옆으로 길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를 골반을 옆으로 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옆허벅지가 같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16, 17, 18, 19, 2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자리 걷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살짝살짝 점프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장경 인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능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대가 긴장했을 때 고관절 바깥쪽에 있는 허벅지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과 자꾸 걸려서 우리가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해서 뭔가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여기서 툭툭 튕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바깥쪽에서. 그런 경우에도 장경 인대가 긴장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앉았다 일어나고 점프도 해보고 그래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장경인대 스트레칭과 함께 평소에 즐겨 하시던 운동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같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